저는 솔직히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씨체 폰트에 대한 저작권 위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폰트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을 알아보고요.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최신 판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수많은 저작권 위반 사례들 중에서 오직 글씨체 폰트에 대한 부분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선 글씨체 폰트의 저작권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보호되는 것인 줄을 알아야 사용한 사람이 뭘 위반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어떤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펜으로 똑같이 그렸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문구가 너무 좋아서 그 문구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사용을 했다.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명필이 붓으로 만든 예술 작품을 카피하지 않는 이상 폰트의 디자인을 사용한 자체는 저작권 위반도 아니고 폰트의 디자인 또한 그 자체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폰트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이 보호하고 있는 부분은 폰트, 즉 글씨체의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그 디자인을 출력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 폰트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물, 글자를 출력했을 때 그때 저작권 위반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글자의 디자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 글자를 출력할 수 있는 폰트 프로그램이 보호 대상이다. 그렇다면 저작권 위반을 따지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할 때, 즉 어떤 디자인이나 편집이나 명암 제작을 외주로 맡겼을 때는 그 결과물을 내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나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사용자는 본인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외주업체의 행위까지는 책임이 없죠. 그럼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선 블로거나 유튜버, 기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나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폰트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자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 그런 건 우리나라 법이 없으니까 글자를 출력하기 위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죠. 첫째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 고의로 인한 사용자들입니다. 이렇게 고의인 케이스는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다룬 케이스들은 실수로 인한 경우인데 이 실수에도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겠죠. 편집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자막 기능을 활성화시켰을 때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는 글씨체들이고 편집 프로그램 자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표현되는 모든 기능, 글씨체까지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던 사람.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추후에 유료로 전환된 걸 모르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무료이긴 하지만 약간 어딘가에 아주 작은 크기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할 때는 유료 버전을 구입해야 한다. 이런 비슷한 문구가 어딘가에 작게 적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블로그나 유튜버 자막, 기타 문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네 번째는 어떤 워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허가받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났고 별 의심 없이 사용한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실수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들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실수로 인한 사례들에도 법정에서는 위법으로 보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는 단순 실수인 경우에 사용자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심각한 위반이 아닌 이상 법원까지 가지도 않아요.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여러분, 검찰은 뭐하는 곳이죠?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 검찰에서조차 요새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법원까지 보내지 않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기소유예를 때려요.
물론 검사실에서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달기도 합니다. 어쨌건 법원까지 보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검찰에서도 판단한다는 거죠.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가 2009년 3월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육 대상도 성인에게까지 확대했죠.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제도입니다. 그럼 실수 또는 무지로 인해서 글씨체 폰트를 무단 사용하게 된 경우에 형사고소 큰 의미 없다는 거죠. 빨간 줄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금만 검색해도 여러 판례나 해당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굳이 최신 판례들을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검색해 보시고요. 자, 형사법과 관련된 사항을 봤으니까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죠. 형사법과는 다르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공정성에 위배된 과도한 배상 요구에 제동을 걸고 있어요. 이번에는 관련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폰트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중에서 자주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민사 판결이고요.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머리 아프니까 중요 부분만 요약하겠습니다. 유튜버인 피고는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유튜브 계정에 이 사건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그게 원고의 수백 종의 서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서체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기본 사용료 242만원, 사용계약 라이선스 비용 110만원, 도합 3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수백 종에 이르는 서체 프로그램의 개별 이용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침해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마찬가지 논리로 451만 원을 주장한 저작권자의 민사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손해배상액 50만 원을 인정했고요.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도 50만 원으로 결론난 판결도 있어요.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여러 판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판결들은 고의가 아닌 무지 또는 실수를 전제로 한 판결들이에요. 무지 또는 실수로 인한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들어요. 저와 통화를 한 그 법률사무소는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을 정말 몰라서 저에게 합의 아니면 소송, 수천만원, 형사고발 이런 단어를 내뱉은 것일까? 이 내용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몰랐다면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겠죠. 라이센스 반납하십시오. 만약에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양꼬치 중에도 이런 생양꼬치가 없겠죠. 오늘 내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변호사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욕먹이려는 의도도 변호사 집단 전체를 욕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죠. 저작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라는 법조인의 위치에 걸맞게 법으로 상대해야 되는 그 상대방을 선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상대하는 방식 또한 좀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동네 양꼬치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어린애들 삥뜯듯이 하지 마시고요.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처럼 라이센스 받으면서 변호사 선서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법이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분들을 도우면서 많은 돈을 버시고요. 사회적인 약자나 잘 모르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실수를 부풀리고 겁주면서까지 공격하지는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라고 엄마가 학비 대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제1항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대화 내용은 제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다고요. 법을 떠나서 세상에는 상식이란 것이 있어요. 일반인들의 법감정이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들의 주장이 합당하겠습니까? 저희 주장이 합당하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